전북청사 꿀팁 라디오쇼 꿀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의 여신 꿀디 영임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봄.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청량한 산? 푸른 바다? 아직 여행 준비로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과 함께 고민을 나눠볼까요? 노는 게 제일 좋아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꿀디. 저는 아직 노는 게 제일 좋은 회사원입니다, 꿀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음식에도 제철이 있지만 여행에도 제철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봄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곳, 여름 무더위 피해 쉬기 좋은 곳, 단풍 구경하기 좋은 곳, 설경이 아름다운 곳 등 저는 계절에 따라 제철 여행을 다니는 게 취미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무려 2년간 제대로 즐겨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걸려 가족들과 회사에 피해를 주게 될까 많이 걱정됐거든요. 이제는 백신 접종도 마쳤고 코로나19 확진자도 잦아드는 것 같아 여행을 다녀볼까 싶은데 아직은 무리일까요? 올해는 자유롭게 떠나고 싶어요. 제발! 노는 게 제일 좋아님처럼 코로나19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여행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제 가지? 이제 가도 될까? 싶으셨던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봄과 함께 기지개 켜는 전북 관광! 어떻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꿀디와 함께 알아볼까요?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나오는데 아직 여행 다니기 위험하지 않나요? 전라북도에서는 안심하셔도 돼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 관광지 85개소에 현장 방역요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라면 누구에게나 불편함과 제약이 없어야겠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지점별로 진입 시점부터 주요 관광시설과 편의시설까지 무장의 동선을 만들고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는 열린 관광지로 꾸며나갈 예정이에요. 전주 동물원, 남원 광안루,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부안 견산해수욕장 등 총 9곳의 변화 기대해주세요. 뚜벅이라 여행 다니기 힘들 것 같다고요? 타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KTX와 투어버스를 연계하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오늘은 전북가자 사업을 추진해 편리하게 여행할 기회를 제공해드려요. 또한 2인 이상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는 슬기로운 전북여행 지원사업과 타지역 초중고를 방문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통놀이학교로 전라북도만의 멋과 관광지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에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전라북도의 자랑. 생태, 역사, 문화가 숨쉬는 전북천리길과 14개 시군의 대표 길을 연계한 어슬렁어슬렁 전북여행 길투어와 도내섬 관광지 반값 운임제와 연계한 전북투어패스, 섬관광 특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에요. 섬자원이 풍부한 전라북도니까 가능한 여행이겠죠? 마지막으로 여행의 하이라이트! 축제도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축제들도 여러분을 만날 준비에 들어갔어요. 축제 개최를 최우선으로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동시에 준비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운영할 거예요. 전북 관광의 놀라운 변신에 꿀디도 벌써 온몸이 들썩거리는데요. 이만하면 여행체험 1번지 주인공 전라북도 맞죠? 여러분 전라북도로 놀러오세요. 계절은 짧지만 여행의 추억은 오래오래 남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곳은 어디? 지금 여기 전라북도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전북정책 꿀팁 라디오쇼 꿀인디오였습니다.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